안녕하세요. 카페이스타 박기령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FTP를 했던 거에서 이어서 배너를 등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무슨 배너냐면은 배송조의 배너를 따라다니는 배너처럼 나오게 할 거예요. 자, 등록을 했던 delivery.jpg가 있어요. 얘는 이 배너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배너거든요. 얘를 클릭했을 때 고객들이 운송장조의 페이지가 열리게 저희는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FTP를 했던 요 부분에서 URL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URL이 복사가 됐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가 보여라라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장을 열었어요. 코드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이미지가 보여라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태그를 쓸때 가로를 열고서 img라고 쓰고요. 한칸 띄고 소스의 단축인 src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지가 보여라. 그런데 어떤 이미지 주소를 보여줄지라는 뜻이에요. 해서 여기서 는을 쓰고서 따옴표 두 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이미지 주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방금 URL 복사를 했죠. 이미지 주소 복사를. Ctrl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복사를 해서 디자인 관리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배너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클릭했을 때 링크가 배송조회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주소를 링크를 걸고 싶어요. 앞에다가 A를 써주시고 끝에다가 슬래시 A라고 써줄 거예요. 자, 이게 링크를 거는 태그예요. 자, 링크를 걸 건데, 그러면 이 이미지 주소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 주소를 어떻게 넣느냐? A에서 한칸 띄고서 href는 하고 따옴표 두 개를 또 넣어주세요. 이 안에 열리는 페이지 주소가 들어가면 이 링크는 끝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운송장조회 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계약한 택배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운송장조회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시로 대한통운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대한통운 택배조회를 클릭을 할게요. 자, 택배조회 페이지가 떴으면 쉬워요. 이제 주소창에 있는 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하면 이 페이지를 이제 제가 열겠다는 얘기예요. 주소창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 따옴표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송조회 페이지는 내 사이트가 아니라 타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링크를 걸어버리면은 자창에서 열린다고 해요. 자창에서 열려요. 그래서 새 창으로 여는 태그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따옴표 뒤에서 한칸 띄고 저를 따라서 타겟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타겟은 따옴표 두 개, 여기에 언더바 블랭크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스킨 디자인을 샀을 때 배송조회가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이걸 넣어줄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때 이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가 꼭 들어가 주셔야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링크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너에 관련된 거는 다 끝났고요. 이 코드를 전체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다 하셨으면 디자인 관리로 가야겠죠?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 디자인 관리로 들어오시고요. 쇼핑몰 디자인 수정. 이 배너는 오른쪽에 따라다니는 배너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장바구니 같은 게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럼 해당 부분이 코드로 잡힐 거예요. 여기 위에다 배송조회를 저는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영역이 나오죠?
이 위에 핏태그 안에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은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trl V 했을 때 이렇게 방금 복사한 코드가 들어가고요. 이때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내가 방금 넣었던 코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배너가 나왔으면 저장을 클릭을 하시고요. X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링크를 확인을 하려면 내상점을 가야겠죠? 그래서 PC 쇼핑몰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내 사이트가 열리면요. 오른쪽에 여기 딜리버리라고 나와 있는 게 따라다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새 창띄우기를 넣었기 때문에 내 기존 창에서 새 탭으로 뜨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택배조회 사이트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사이트에서 딜리버리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새 탭으로 택배조회 사이트가 뜨면은 제대로 배너가 달리게 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FTP를 한 이미지를 가지고 배너 등록을 해서 한번 링크가 제대로 걸리는지까지 한번 배워보았고요. 꼭 새창 띄우기까지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